자, 저희가 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장면을 먼저 보고 계시겠지만 네. 여기 상황은 어떠냐면 저희가 2부 녹화까지 딱 끝냈어요. 끝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2부 앞쪽에 녹화가 안 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희가 다시 앉아서 이 오프닝만 다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장면부터 보고 계신 거고요. 네. 그래서 줄거리 소개를 손무선 씨가 했는데 거기까지 딱 날아갔대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기분 나쁜 내용은 아닌데 그게 손무선께 날아갔다는 사실이. 네.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줄거리 소개는 들으셔야 되니까 줄거리 소개까지만 다시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내려서 생각해봤는데 줄거리 소개는 손문서 혼자 하는 거니까 네. 우린 먼저 가도 되지 않아요? 아, 그래도 되지. 괜찮네. 그냥 영화 영화 소개하듯이 김생민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해. 응. 혼자 감정 김경식이라고 생각하라고. 갑자기 톰 크루즈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2077년 지구. 나 혼자.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네. 줄거리 소개가 끝나면 여기 앞에 있는 물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알겠죠? 네, 내가 뭔가... 벗고 나서 앞을 다시 뜨는 거니까. 인버전이에요. 인버전. 뭔가 달라졌는지를 찾아보시는 재미를. 좋네. 아주 좋아.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저도 막 시간이 꼬였어요. 지금 놀란 영화같이 지금. 약간 시간 구성이 약간. 다행이야. 정민이 없었으면 이해 못했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 안 처음 설명했어요. 아니, 우리가 왜? 지금 줄거리를 왜 다시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100% 이해 못했다.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여서 중간에 약간 이음새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가 앞부분이랑 뒷부분이랑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연결하는 바람에 그렇게 생기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야, 약간 이거 재밌다. 이따가 조금 이따 녹화하면서 뭐 미리 예언해봐. 무슨 일 벌어질지. 아니 너무 재미없었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분명히 창석이가 이 영화 한 4점 정도 줄 거예요. 아니에요. 6점이에요. 최종.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아, 왜 4점에서 6점으로 올라가는지 그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와요. 네. 거움님이 칭찬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브래드 피트의 배우자의 얘기를 합니다. 아주 궁금할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놓치지 마시고. 성욕의 크기와 치아의 크기 얘기는 어디서 했어? 우리가? 여기서 했어. 2부에서 했어? 2부에서 했어. 날아간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안 날아갔어요. 그거 안 날아갔어. 아까 안 날아갔어. 네. 무슨 얘기인가 하겠다 지금. 궁금해 죽겠지? 끝까지 봐라. 예고지 괜찮네요. 뭐. 괜찮네요. 뭐. 자, 갑시다. 줄거리 소개. 네. 오블리비언은 이제 사전을 검색해 보면은 망각이란 뜻이에요. 네. 영화 제목 자체가 일초 그렇게 하지 마. 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는 건데. 무슨 얘기 하는지 기억났어. 이게 좋게 말해서 망각이지. 사실은 기억 안 남이란 뜻이요. 얘기했어. 기억났어. 네. 갑자기 생방송한 게 너무 새로운 경험이다. 네. 오블리비언 기억 안 남. 기억 이렇게 네. 했었죠. 아 해석 쪽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네. 영화 제목이 약간 이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네. 배경은 2077년 지구고요. 외계인 얼마 안 남았어요. 네. 56년 남았어. 네. 우리 어쩌면 다 살아있을 수 있어. 다 살아있을 거야. 네. 외계인이 침공했어요. 사실 외계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외계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외계인이 침공해서 지구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약간 시작 도입부가 좀 재밌어요. 근데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할 때 달을 먼저 파괴를 했고요. 그래서 지구는 온갖 자연재해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가 약간 차악을 선택하죠. 선택해서는 안 될 핵무기라는 차악을 선택을 했고요. 이걸로 외계인을 물리치긴 했지만 지구가 이제 인간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됐습니다. 생존한 나머지 인류는 목성의 위성인 타이탄으로 이주를 했죠. 자, 그리고 지구에는 딱 두 명의 인류가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잭 하퍼와 비카입니다. 잭 하퍼가 톰 크루즈가 연기했고요. 비카 역할은 안드레아 라이즈보로라는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자, 이 둘만 남아서 잠깐 얘기해야지. 이 배우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배우밖에 안 보였어요. 이 타이밍에 얘기했어요. 제가. 그 올가 크린랭코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가 너무 압도적이라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둘이 단둘이 구름 위에 지어진 하늘 높은 곳에 둘만의 요새에 살면서 지구의 남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남은 수력 설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2주 뒤면 타이탄으로 가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잭이 맨날 똑같은 꿈을 꿔요. 꿈속에서 어떤 여자를 보는데 아는 여자인 건 맞는데 너무 익숙한데 누군지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잭하고 비카가 임무를 위해서 지구에서 가졌던 기억들이 삭제됐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 꿈을 꾸는 도중에 어느 날 잭이 불시착하는 우주선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추락한 현장으로 가보니까 수면 캡슐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네. 너무 놀라가지고 막 찾는데 그중 하나를 보니까 그 수면 캡슐 안에 꿈속에서 늘 봤던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론이 항상 자기를 보호해 주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는 줄 알았던 드론이 갑자기 수면 캡슐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폭파시켜버리죠. 그래서 잭이 간신히 그 여자가 든 수면 캡슐만 가지고 기지로 돌아옵니다. 자, 근데 우주선이 뭐 어디서 온 건지, 왜냐면 인류는 둘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궁금하죠. 그리고 꿈속에서 봤던 여자가 어떻게 자기 앞에 나타난 건지 혼란스러운데 이 오랫동안 거의 이제 영화에서는 한 70년, 6, 70년 정도 수면에 수면 상태에 빠져있던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수면에 빠져있다가 깨어난 이 여자가 이름은 줄리아거든요. 이 줄리아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좀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우주선에서 그 블랙박스를 기록계를 찾고 나서 얘기해 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못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줄리아랑 잭이 블랙박스를 찾으러 가고요. 블랙박스는 찾게 되는데 찾다가 거기서 지구에 남아있던 침략자들한테 잡히게 돼요. 근데 침략자들이 원래 영화에서는 외계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남아서 뭔가 수력 설비랑 드론을 망가뜨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막상 잭이 잡혀가고 보니까 외계인인 줄 알았던 약탈자들이 다 인류인 거예요. 생존에 있는. 그래서 잭이 여기서 생존에 있는 인류 중에서 리더인 말콤을 만납니다. 바로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말콤이 잭한테 잭이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을 다 말해주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말콤이 잭을 그냥 풀어줍니다. 네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잭과 줄리아는 늘 잭이 꿈속에서 봤던 그 장소. 그 장소는 사실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그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둘이 있다가 잭이 잊어버리고 있던 자기 기억을 찾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블랙박스를 열어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오게 되죠. 자, 제가 줄거리를 이제 여기까지 준비했죠. 네. 혹시 뭐 다른 거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자, 일단 왜냐하면은 요거는 네. 설명드려야 되니까 네. 이 영화는 뭐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하실 분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유독 결말을 알고 보니까 조금 너무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뒤에 얘기를 안 할 건 아니지만 줄거리로 쫙 풀어서 얘기하고 이 영화를 보시면 좀 재미가 너무 반감될 것 같아서 줄거리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대신에 저 알 것 같아요. 뭐죠? 설마 퀴즈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소름. 감독님이 퀴즈를 냈고요, 네. 여러분. 네, 1번은 톰 크루즈가 마지막에 나온 톰 크루즈가 몇 번째 톰 크루즈였나? 정답은 52번째 톰 크루즈였고요.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네, 이런 우주선의 이름은 오디세이였고. 네, 우주선의 이름은 오디세이였었고요. 아, 오디세이. 네. 근데 이런 건 영화를 보는데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네. 디테일 퀴즈이기 때문에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 아까는 얘기 못했는데 생각난 게 그 여기서 그 침략군이라고 점령군이라고 설명되지만 알고 봤더니 지구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위장하고 있을 때 갑옷 있잖아요. 인랑에서 많이 좀 이미지 차용한 것 같지 않아요? 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거기 입은 걸 인랑이. 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판타지 영화 인랑 하면 되겠다. 아, 제발. 왜죠? 아마 오랜만에 한번 후드로 까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인랑이 원작이 있으니까 만화가 되게 오래됐거든. 만화는 또 재밌다면서요? 아, 만화 엄청 재밌지. 차라리 만화를 할까 그러면? 인랑 만화. 원작을 하는 게 아니 영화를 하는 게 나아. 근데 그 만화를 어디까지 보고 와야 돼요? 네? 어디까지 보고 와야 돼요? 만화 한 편짜리 애니메이션. 아, 확장용 한 편이에요. 거기서 그 인랑이 훨씬 먼저니까 그 인랑에서 좀 이미지를 차용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보면서. 우주인 같이 보이는 우주괴물처럼 보이는 갑옷을 입고 다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인간을 죽이고 그 기계 문명 기계가 그 지구를 점령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영화 허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파고들 한 세 번만 파고들면 그때부터 허점이에요. 온통 허점이고요. 이 영화는 딱 한 글자.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은 오블리비언이 아니라 클리셰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클리셰를 고스란히 정말 정말 가는 발걸음마다 어찌 그리 클리셰인지 네. 정말 훤히 보이는 수준이에요. 처음에 톰 크루즈가 아, 잘 기억이 안 나 꿈을 꿨는데 막 이런 순간 다음 다 그러시지 않아요? 100% 그 여자를 만나게 됐거든. 아니 근데 너무 정성스럽게 클리셰로 잘 엮어놓으니까 보면서 부대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쭉 그냥 그려려니 하고 봐요. 솔직히 그려려니 하고 봐요. 이건 음식으로 치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맛인데 약간 세팅을 고급스럽게 해놓은 고급스럽게 해놓은 음식. 그릇이 고급스러워. 떡볶이를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인데 존나 막 씨발 궁중 떡볶이지. 궁중 떡볶이 그릇에다 막 담아갖고 온 거야. 그럼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는 있죠. 하지만 뭔가 특별하거나 네. 뭔가 새롭거나 재미있거나 이런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은 영화고요. 이 영화는 뭐 눈뽕에 올인한 영화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 본부에 있던 여자 있잖아요. 비카. 셀리. 아니 그 셀리 대장 맞죠? 그분, 아 셀리 그분은 복제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아니죠. 그냥 프로그램이지. 기계예요? 영상이 AI가 만든 거죠. 아 그렇구나. 왜냐면은 그 오디세이 호 타고 갈 때 진짜 지구에 있던 그 사령 뭐라 해야 돼? 나사 본부? 나사가 뒤에 있긴 있어요. 나사라는 네. 표식이. 그 사람이 그 셀리였잖아.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만든 그냥 프로그래밍인 거지. 근데 마지막 대사가 fuck you 셀리잖아요. 저는 그 fuck you의 대상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사실 셀리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복제당한 죄밖에 없잖아요. 진짜 그 셀리의 얼굴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애들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fuck you를 셀리한테 해요?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셀리니까. 셀리니까 셀리한테 해야지. 아니 그냥 fuck you 테트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그냥 뭐 fuck you all이라고 그러는지 다 엿먹어라 이러든지 셀리니까. 이미 테트 품격이 훼손됐어. 아 근데 아 이런 기분이구나. 오늘 밑둥치기 전문가로 오셨어요. 네. 도미노를 존나 쌓고 있는데 누가 방구를 껴가지고 도미노가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니 그럼 톰 크루즈도 계속 복제가 되는 거죠? 네. 계속 복제 번호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제 알았네요. 아직도 무너뜨렸어요. 이게 옆에서 탑사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젠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탑사키 하나씩 날려. 이거 빼도 안 무너지네? 그러니까 이제 줄리아만 그 복제 인간이 아닌 거죠. 그 캡슐 네? 타고 왔던 네, 인간들 중에 줄리아는 실제로 그렇죠? 그냥 네. 수면 상태, 냉동 수면 상태로 있다가 그것도 하퍼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수면도 그 뭐 냉동 상태로 만든 거 여자를 예, 그죠 내보낸 것도 하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탈출 시키고 그 여자 다시 찾은 거죠. 네. 그치. 그것도 너무나 뻔한 클리셰고 네. 영화에서 맨날 나오는 자기는 살아 이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꼭 주인공을 딱 사랑하는 여자가 네. 와이프까지 이렇게 탈출시키고 나서 마지막까지 옆에 남아있는 장면도 너무 클리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매끄럽게 잘 엮어놓긴 했어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는 SF 영화인데 애플 감성이라고. 여기 나오는 전자기기들 다 애플에서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우주선도 왠지 애플이 만든 것 같잖아요. 다 흰색에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디자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맛으로 보는 영화다. 사실 내용 크게 없고 망각이라 제목이잖아요. 이런 질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오리지널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49번 하퍼와 52번 하퍼의 본질적인 차이는 뭔가? 둘이 다른 사람인가? 그렇다고 같은 사람인가 그러면? 요 질문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그런 질문 던지는 영화도 너무 많았잖아. 그럼요. 사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이 영화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 아웃풋이에요. 끝입니다.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네. 결국 이제 지구에는 그럼 이제 49를 제외한 51의 하퍼가 남아 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그 중에서 또 누군가의 하퍼가 결국 줄리아를 수도 있어요. 줄리아를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만났던 잭 아니에요? 그때 한번 만났던 잭? 52가 간 거예요, 그러면. 네, 52가 간 거죠. 아, 그러면은 나머지에 남아 있는 잭 하퍼도 모두 동일한 인간성을 갖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은 49번만 불량품인 거지 얘네들은 49하고 52만 인간성이 말살 거기서 여기서 얘기하잖아 저기가 그 누구야 모건 프리먼이 얘기하잖아 처음에 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우주선이 와가지고 거기서 대군이 내렸는데 1,000명이 내렸다 1,000명이 내렸는데 그게 다 잭이었다 그러는데 인간성이 다 말살돼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원래 완제품이고
그렇게 인간성이 말살돼 있는 다른 51명의 잭이 있을 거고 이거는 약간 테트 입장에서 봤을 땐 불량품이 나온 거지. 근데 불량품이 두 개 있었던 거지. 근데 우연찮게 이 영화에서 그 불량품 두 개가 만난 거고. 저는 약간 복제를 계속하면서 약간 인간에 가까운 애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복제하다 보니까 기억을 싹 지우고 복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마치 오래된 기계에서 옛날 소프트웨어가 되살아나듯이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이렇게도 말이 되고 저렇게도 말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51명의 잭이 있으니 와이프는 노났구나 뭐 이렇게 돌려가며 이렇게 노난 거예요. 근데 도덕적으로 야 이거 도덕적으로 죄책감 느낄 필요가 전혀 없잖아. 어쨌든 다 내 남편이야. 맞아요. 근데 어제 똑같잖아요. 다 모든 게. 시체 구조. 그럼 다른 남자를 해야 돼. 아, 넌 다른 게 좋구나. 다 51명이. 똑같은 게 좋아요? 난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나랑 똑같이. 다른 게 낫지 않나요? 다른 게 좋죠. 다른 게 좋아요. 다른 게 좋은데. 어쨌든 남편 여러 명 있으면 여기저기 다 써먹을 수 있고. 그렇죠. 마르지 않는. 남는 애는 가끔 빌려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50명 단위로 있으면 뭐라도 하겠네요. 그죠? 그죠? 마을도 짓고. 그렇지. 가능하죠. 우물도 파고.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힘들 수 있겠다. 그 50명을 다 받아주려면.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또 제비 뽑기 시스템이나 그런 거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 정도. 좀 매기고.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는 나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있고 내가 있는데 나랑 똑같은 내가 있어. 시작도 같아. 도플갱어가 아니라 그냥 시작이 같아. 나야 나라고 봐도 돼. 그러면 그를 상대로도 내가 질투할까? 난 죽여버릴 것 같은데. 결론 죽여버릴 것 같더라고. 왜냐면 그 나인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취하고 싶은 건 내가 오롯이 취해야 되는데 만약에 걔가 완벽하게 나한테 종속돼서 내가 시키는 일만 하고 난 쉴 테니 네가 나서 일해. 그래서 일해서 돈 벌어오면은 그 효용 가치가 있지만 나랑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똑같은 이 주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 나눠 가져야 되잖아. 똑같이 일하고. 아니면 내가 갖기 싫은 걸 하나 줘서 내보내버릴 수도 있지. 모르. 야. 그 네 경우 같은데 그. 어마어마한 설계네요. 뭘 주고 싶죠? 너는 동고 담당.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게 나라는 게 중요할까 과연? 안 중요하죠. 오히려 나기 때문에 걔가 오히려 더 경계 대상이지 않을까? 걔가 존재함으로써 내 아이덴티티를 해치잖아. 내 유일성을 해치는 애잖아. 망설임 없이 죽여버릴 것 같아. 가장 적대시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오히려 완벽한 타인보다도. 동족 혐오라는 말도 있듯이 네네네네. 이거는 동족을 넘어서 나잖아. 더 싫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플갱어가 서로 만나면 죽는다는 얘기가 서로 살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영화 같은 데서 이제 보면은 이게 뭐 둘이 만났는데 헉! 이러고 한 명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한 명을 죽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워낙 기본적으로 적대감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짧게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잘 지내자 하고 저는 속으로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고 분명히 얘도 나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대접하러 우리 집에 오면 그 음식을 한 술도 못 들 것 같아요. 100% 음식에 못 탔다. 그러면 밥 한 숟갈씩 러브샷 할까? 이렇게. 너 한 입 나 한 입 똑같이 먹어야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타인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아. 나랑 똑같은 새끼라면 내가 그 새끼를 속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어쩌면 걔가 나를 먼저 죽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치. 아 이게 자식이랑은 달라. 자식은 나의 정체성을 물려줘서 나의 대를 이을 사람이니까 내 후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이 기득권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침해되지 않는단 말이야. 오히려 나라는 존재를 미래로 이어주는 존재죠. 그치. 근데 이거는 지금 나랑 완전 똑같은 상태니까 이거는 주도권 싸움의 문제인 거지. 근데 그런 나의 DNA를 후대에 전한다라는 맥락에서는 훨씬 좋지 않아요? 똑같은 DNA를 가진 둘이 있으니까 더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럼 걔가 낳는 건 개자식이지. 내 자식이냐? 개자식. 그러네요. 그 DNA가 내 DNA인데? 근데 보통요. 남자가 자식을 낳는 건 섹스의 즐거움 때문에
평생 가져가는 짐을 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욕망 때문에 욕망의 대가로 지는 거예요. 아 근데 한번 네. 사정의 대가로 평생 육아를 해야 된다는 아 신박한 논리가. 아 우린 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 부모의 욕정에 부모의 욕정이 생겨서 사랑의 결실로 사랑의 욕정이라뇨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건데 근데 나는 맛도 못 보고 재수 없으면 뒷바라지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내 새끼라고 생각이 들까? 근데 DNA가 내 거라 그러면 확실히 내 새끼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들 것 같아. 어. 느끼겠죠. 어. 아, 그러니까 네 말대로 개하고 개가 낳은 자식하고는 또 다를 것 같다. 그죠 그죠. 어. 내 자식이기도 하지. 어. 진짜 개가 낳은 자식은 자식이 내 자식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는 나는 아니야. 아. 걔가 다른 걔 자식 나오면 걔를 쳐 죽여버리고 내가 걔 부모가 되든가 이렇게 되는 시기겠죠. 보통 이렇게 완벽하게 같은 존재는 같이 공존하기 힘듭니다. 네. 아니 당연히 이렇게 결론 내릴 것 같은데 손문선 씨는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세 남자 셋은 이렇게 되게 동의하는데 작가님이랑도 계속 눈이 마주치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자식을 꼭 낳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 여기 또 원초적 DNA가 내 DNA가 세상에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쨌든 동의의 의미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긍정의 의미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니야. 낳게 되면 낳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비교하자면 저는 약간 굳이 약간 이런 내 DNA가 세상에 또 있다고 약간 이게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럼 만약에 나 똑같은 그냥 내가 또 있다면은 똑같이 이렇게 죽여버릴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겠죠. 아, 진짜 그렇구나. 아, 근데 왜냐면은 걔도 주장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걔도 나야. 내가 나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난데 너는 내 그거고 복제고. 근데 그 사람 그 애도 자기가 복제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거기서부터 완전 피바람이 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죽이거나 아니면 서로 멀리 떨어져서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 나 같으면은 이성적으로 그래 그러면 너도 네 나름대로 살고 싶은 데가 있을 테니까 멀리 떨어져서 살자 두 번 다시 만나지 말고 라고 얘기할 것 같기는 해요. 그 위자료 줘야지 어느 정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자료는 줘야지. 내가 왜요? 네가 알아서 살아야죠. 그리고 너 어디 가서 씨발 걸쳐서 네 거라고 하지 마. 죽여버려 씨발. 내가 만든 거야 개새끼야. 걔도 걔가 만든 거야.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미 그 사람 기자에게 어디서 하고 있을 거야. 뭐 공중파로 진출하겠다 권리작전이. 아니 어쨌든 걔 당연히 내가 똑같이 생각하는 걸 똑같이 그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지금 이 삶에 대해서 나 하나밖에 없던 아이덴티티가 누리던 거, 주권에 대해서 걔도 지분 요청할 거 아니야. 반반씩 나누자라든가. 지금 정말 이제 내가 사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하다못해 내가 결혼했으면 내 그 와이프도 공유하자고 할 거고 공유해야 되고 사실. 아, 와이파이처럼. 아니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와이프가 와이파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남편이고. 다시 그렇잖아. 아, 모든 걸 그래야지 나눠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히 똑같은 두 존재가 존재하려 그러면 위계 질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 위계 있어야지. 좀 공존할 거면. 근데 위계가 없다면 죽이게 되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들으니까 그건 좋을 것 같아요. 걔도 가정이, 그러니까 걔도 남편이 있고 남친이 있고 나도 남편이 남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취향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꿔도 되겠네요. 그래도 괜찮죠? 이런 파격적인 방을 할 줄 몰랐어요. 너 되게 열려있구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걔도 내 스타일일 거 아니에요. 안 봐도. 그럼요. 원래 날아간 애도 통화 스와프 같은 거 하거든요. 창석이로 날아간 아까 밥 먹으면서 창석이한테 그랬거든. 치아 큰 여자가 성욕이 세다던데요 형. 그래가지고 대답 안 하고 밥만 먹었는데 뭔 소리야 그게. 갑자기 개소리 하더라고 나한테. 밥 먹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인스타 다른 여자들 인스타 갑자기요? 형 치아 큰 여자가 성욕도 크대요. 갑자기 웃을 수가 없네요. 반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치아가 크면. 근데 돈 급수 먹는 나한테 왜 갑자기 너무 좋아한다 봐. 치아 큰 여자. 어디서 서세호 같은 여자를 봤나 봐. 갑자기 너무 매력적인 분이 봤는데 치아가 너무 큰 거야. 치아가. 혜정이, 근데 혜정이 치아 만든 거잖아. 너를 만들어준 너를 만들어준 성욕이야. 너는 안 돼. 아니야 타고난 성욕이 있어야 돼. 크기는 똑같아. 크기는. 아니 안 돼. 만들어진 성욕이야 너는. 타고난 성욕이야. 아 그러니까 어쨌든 성욕이 어쨌든 좀 센 여자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그 치아가 뭐냐 그거요? 그 앞니를 말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말하는 거. 전반적인 거지. 아니면 얘 앞니 엄청 크거든.
전반적인 건데 너도 포함돼. 근데 너도 포함되는 게 맞아요. 어. 저 원래 컸어요. 아니 왜 갑자기 야, 나 소용이야? 소용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뭐 좋은 거라고? 아 생각해 보니까 내려 이 차에서 내려 이 기차에서 내려. 다 죽어 이러다. 선 크다고 난리야. 김철아 제 치아 경진대 갑자기. 원래 컸대. 그래요 원래 컸겠지. 이 다른 신체부 있는 애시당 저 크다고 주장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치아라도. 근데 이게 진짜 그건가요? 어 실제로 있대요. 그래요? 어 실제로 있대요. 관상하게 보면은 턱이 이렇게 턱이 약간 네모진 여자가 욕망이 크다. 만질리는 여자. 그리고 입술 두꺼운 여자. 아 입술 두꺼운 여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눈 밑에 와잠 있는 여자. 뭐 이런 여자들이 성욕이 많아요. 관상적으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제가 만나본 중 여자 중에 최고 성욕 킹은 그런 거 하나 없었어요. 동글동글하게 애처럼 생긴 여자였어요. 아 성욕 킹 여자는 어땠어요 증세가?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다는 건 키리타니 마치니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약간 어 뭐라고? 내가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야 돼. 아는 이름인데 걔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약간 학생처럼 생긴. 아주 오히려 평범하게 생긴 여성분들 중에 더 많아. 땡그란 안경 쓰고 얼굴도 땡그랬어. 근데 뭐 이렇게 뭐 뚱뚱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냥 일반인 체격이었는데 그분하고 호텔에 가면 호텔비는 뽕을 뽑았지. 야 이렇게 이러면 또 아니 보통 아니 그 어떻게 정산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이제 얼마씩 회당 얼마씩 계산하는 뭘 기준으로 계산하는거 회당 페이는 뭘로 계산한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얘기해주세요. 시간이에요. 횟수예요. 투수로 얘기해요. 그 시세 가격은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횟수로 시간을 가득 채워서 뽕을 뽑았죠. 대시를 하면 약간 부족했어요. 언제 저는 충분했는데 그쪽에서 부족했어요. 그래서 항상 오빠 대실 잡지 마. 라고 얘기를 진짜 왕성하셨네. 아, 시간도 그렇고 뭐. 횟수도 그러면 굉장하네요. 너 제발 부탁인데 그런 얘기 진지하게 좀 하지 마. 아니 근데 거업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문득 생각난 건데 네. 진짜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제 뭐 그렇게 성격이 넘치거나 혹은 뭐 그냥 가끔 뭐 명기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기운이 다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미색이 고울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운이 얼굴에 있으면은 그 글로 기운이 갈 수 없대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튀는 화려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거기 완벽하게 뭐, 부합하는 애였어요. 정말 평범하게 생겼고 저는 그냥 경험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과학적으로는 뭐 사실 근거 없는 얘기일 거 아니야. 나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외모가 화려한 사람들은 성욕이 그렇게 그닥 세지 않고 여성들 봤을 때 남자들의 성욕은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되게 평범하게 생긴 여성분들이 센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막상 드는 문득 드는 생각인데 그분들의 성욕이 우리 때문에 발동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책임론이가 아 책임론으로 가. 그런가요? 원래는 우리가 되게 화려하게 생기신 분들이 아 성욕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성욕 발동될 기회를 안 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 그냥 맞아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 웃기다. 뭐 그냥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군요. 그들은 너, 육식 동물인데 우리가 풀인 거야. 그렇지. 자꾸 녹즙 갖다 주는 거야 먹으라고. 김정문 아버지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즙이 자꾸 얘기해. 식욕도 없는. 그 황당하겠지.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오늘 오블리비언. 아, 이 영화가 얼마나 처참하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도 35분밖에 안 지났어. 지금 오늘... 문서님과 노력 많이 했거든요. 퀴즈 세 개나 냈는데도 시간 때우려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저는 진짜 제가 이런 거대 담론을 다룬 영화나 뭐 SF 이런 거 정말 평소에 절대 안 보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봤다기보다 그냥 정말 흘러가듯이 이렇게 그치.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전혀 문제 없어요 이 영화. 근데 그 빅키 있잖아요, 빅토리아. 그 연기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기억할까봐 두려워하고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또 영화가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그 뒷부분 말고 좀 초반부. 그 여자는
그냥 그 복제되기 전에 인간일 때도 톰 크루즈를 좋아했을까? 좋아했어요. 좋아했던 것 같던데.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했잖아. 근데 이게 사진 커플 사진이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그 원래 우주선에서 사진 찍을 때도 여자가 이제 가둬놓고 냉동시켜 탈출시키기 위해서 어디 거기 넣어놓고 얼굴 맞대서 딱 봤을 때 나 돌아볼 때 사진 딱 찍었죠. 맞아, 기습 마치 나한테 뽀뽀하는 것처럼 연출되게끔. 그게 그 사진만 딱 그 두 사람 사는 곳에 있어요. 그 사진 딱 찍히고 나서 톰 크루즈가 약간 당황해요. 이건 내가 원하는 사진이 아닌데 라고 표정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톰 크루즈는 별론데 여자 쪽에서 가서 계속 그러니까 그 감정도 함께 복제된 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감정은 프로그래밍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둘만 붙어 있으면 둘만 있잖아요. 뭐 어떡해. 얘도 나밖에 없고 나도 내 법이랑 둘만 붙어 있으면 그런 감정 생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안 해봐야 되나. 그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하던 사람이 하루하루 이빨이 작아질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이가 없어지면 자기가 빼버릴 수 있는 전 성욕이 없어요. 거기 없음을 그렇게라도 드러내지 않을까? 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거기서 하는 정신개조는 지울 건 지우고 살려놓고 살려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잭 하퍼 같은 경우에도 싸움 기술이나 이런 거 그대로 남아있었고 기억만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도 아마 잭 하퍼를 좋아하는 감정을 남겨놨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 마지막에 했던 그 얘기가 그 원래 감정을 증명해주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 여자밖에 없었어 너는. 이 얘기 하잖아. 그 대사가 되게 좀 슬프더라고. 그래서 그 장면이 사실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제 줄리아하고 잭 하퍼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과거 기억을 되찾아가지고 둘이 딱 입맞추고 있는데 비행선 비카가 보낸 비행선이 쫙 잡잖아요. 본부에서 비행선에서 비카가 딱 볼 때 그 표정이 진짜 섬뜩하죠. 아. 오뉴월에도 비가 아니 서리가 내린다. 너 섬뜩했구나. 좀 불쌍하던데 나는 거기 눈물을 처음으로 흘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처연하면서도 약간 서늘한 느낌도 있었고. 남은 잭 하퍼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비카도 50명이 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남 50명의 비카들은 아마 잭 하퍼하고 행복하게 살 거고 52번만 올가 쿠리넨코하고 같이 사는 걸 거니까 네,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이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올가 쿠리넨코라는 배우를 원래 좋아하거든요. 저도. 근데 너무 이 안드레아 이 빅토리아를 연기한 여배우가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솔직히 연기로 보나 뭐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사실 그래서, 줄리아는 뭐 연기를 잘할 게 없었어. 그래서 내심 진짜 저도 약간 이 빅토리아를 응원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감독이 뭐 그렇게까지 세심한 사람은 아니지만 빅토리아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지 않았을까? 그래야 관객이 보면서 더 약간 아이러니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올가 쿠리넨코가 원래 연기 잘하는 배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노출을 시원하게 잘하는 배우죠. 아 그래요? 필요한 장면에서 노출을 잘해줘가지고 메이저 영화에 많이 나왔습니다. 저 약간 그 페넬로페 크루즈랑 조금 느낌이 에이 페넬로페 크루즈가 아 훨씬 압도적이긴 한데 약간 이런 선이나 이런 게 느낌이 조금 있어요. 요새 고전 레벨이래잖아 창석이는. 그건 너무 했어 인마. 저는 조토끼가 걸어온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 처연한 감정이 조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둘 다 데리고 살았을 텐데 굳이. 아 근데 빅토리아가 아니, 죽였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 톰 크루즈는 계속 같이 가자 그랬잖아. 땅으로 내려가자고 맞아. 함께. 맞아요. 근데 비카가 거부했지. 그러니까 비카한테 있어서는 여기가 이제 지상 낙원인 거잖아. 누구도 못 올라오는 곳이니까. 근데 그 공중기 진짜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아 그건 너무 좋았어요. 아, 그 상상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야 아침에... 수영장 하나를 만들어 놔준 거는 참 수영장 정말. 진짜 미쳤어요. 복지 끝장나는 외계인이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왜 기계가 인간을 복제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을까 이거를 약간 의문을 품었는데 사실 그 남은 자기네들은 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둘밖에 안 남은 황폐해진 지구에서 견디려면은 그 정도 해줘야 견디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계 테트가 기계지만 인간 본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돼 있는 게 이주라는 기한을 희망을 심어줬잖아. 맞아. 이주 지면 사실 타이탄이라는 곳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그냥 기억 리셋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계속 기억 리셋하지 않았을까? 이제 한 번씩 계속 리셋했겠죠. 아니면은 그 테트 안에 엄청 복제된 인간들이 많았잖아요. 갈았겠지. 갈았겠지. 이주 한 번씩. 그럴 수도 있죠. 저 영화 보면서 계속 더 문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혹시 봤어요? 아니요. 더 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샘 록웰이요? 샘 록웰. 샘 록웰이라는 배우가 1인 혼자만 나와요. 혼자만 나오는 바이스에서 그
대통령 역했던 맞아, 사람 아닌가? 부시 역했던 그 맞죠. 네. 어. 이 양반이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거든요. 근데 달 기지에서 한 혼자 깨어나요. 혼자 깨어나서 2년 동안 달에서 혼자 일을 하면 2년 후에는 우주선을 타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달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예요. 근데 어느 날 뭐가 조금씩 이상해. 조금씩 이상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밑에 우주 내가 살고 있는 우주 기지 밑에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내 복제품이 수천 개가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년이 되면 나는 수명이 다해서 뒤지는 거지. 그 2년 후엔 또 다른 내가 와.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내 수명은 거의 다 되고 몇 주 안 남았어. 유일한 말벗이라고는 움직이는 기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새로 도착한 내 그러니까 도착의 중간에 스케줄이 약간 꼬여가지고 내가 뒤지고 나서 새로운 애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얘가 조금 먼저 온 거야. 그래서 얘를 데리고 둘이 계획을 짭니다.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우 혼자 연기하는데 정말 영화 좋아요. 시간 있으신 분들 아 이거 이 영화 하자 그럴 걸 그랬다. 되게 컬트 영화인데? 그렇죠. 컬트스럽죠. 컬트스럽고 스케일도 안 크고 블랙 코미디 장르예요? 코미디라고 보기엔 너무 처연해 영화가. 근데 거기서는 내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나와 똑같은 존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똑같은 두 명이지만 한 명의 수명은 2년 가까이 남아 있고 한 명은 이제 수명이 끝나가는 중이잖아요. 그럼 다르지. 그럼 내 자식 같은 느낌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어떤 계획을 꾸민다는 얘기인데 저는 더 문이라는 영화가 오블리비언보다 훨씬 아마 제작비는 한 10분 1도 안 들었을 거예요. 독립 영화에 가까운. 그 출연자가 그 배우 한 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영화 만든 감독이 데이빗 보위 아들인가 그럴 걸? 던칸 존스요? 던칸 존스. 맞을 거야. 얘가 그거 만들지 않았냐? 저기 엣지 오브 투모로우인가 만들었을 텐데. 던칸 존스. 아니요. 소스 코드. 소스 코드 만들었다. 소스 코드. 소스 코드 재밌었는데. 엄청 재밌는 영화죠. 네. 그리고 이제 워크래프트 만들었다가 쪽박이 났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가 한국인이었대요. 그래서 우주선 곳곳에 한글이 막 쓰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 거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서 추천드려요. SF류를 좋아하시는 분은 물론 이것도 역시 뻔한 얘기입니다만 확실히 이 부분이 더 이 영화가 더 감정적으로 건드리는 부분이 많아요. 데이비드 보위 아들이 맞네요. 맞죠. 한국계 더문 찍을 당시에 한국계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었는데 그래서 샘 로그리 근무하는 기업 이름이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우와. 네.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더 문의해서 볼만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 자체를 워낙 좋아해서 이제 특집으로 많이 다루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아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홀로 남은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재미가 좀 있거든. 내가 저렇게 지구상에서 혼자 남았을 때 난 어떨까? 이런 걸 상상하는 게 난 기분 나쁘지 않거든. 너무 재밌잖아. 약간 너무 재밌는 상상이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엄청나게 외로울 텐데 그 외로움을 느껴보는 것도 재미일 것 같다라는 상상이 내가 좀 봤던 들거든요. 모든 매체 중에 제일 골 때리는 설정은 그거였어요. 시간 정지 있잖아요. 어느 날 지구의 시간이 딱 멈춰. 모두가 다 이 자세 그대로 멈추는 거야. 근데 나만 움직이는 거야. 나만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이 새끼가 혼자 막 돌아다니다 평소에 짝사랑하던 여자 한테 뿅뿅을 했어. 물론 이거 강간입니다. 성범죄죠. 어쨌든 근데 만화 설정은 그래요. 근데 뿅뿅을 하니까 그 여자가 깨어난 거야. 어머. 그 만화 있어 유명해. 이 세계 법칙인 거야. 내가 뿅뿅을 하면 그 여자는 깨어나. 그 여자들을 몇 명 이렇게 깨워서 자기 주변에 두고 등. 그 여자들끼리 또 권력 관계가 생겨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뭐 그런 골때리는. 자기네들끼리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뿅뿅을 해도 여자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들끼리 막 연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도 그거 재밌게 봤다. 재밌어. 그런 사소한 상상력이 재밌지. 혼자 남으면 뭘 할까? 나는 전설이다 같은 영화 보면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난 제일 좋아하는 게 나는 전설이다를 좀비물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포스트 아포칼립스물로서 좋아하거든. 혼자 남은 저기 윌 스미스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그 보는 맛이 있거든요. 맞아요. 나는 전설이다는 좀비물은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괴물이 좀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신인류라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의 재미가 더 많은 영화죠. 네. 근데 또 혼자 남은 거하고 이렇게 여자랑 둘이 남겨진 거하고는 또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 나는 이것도 지옥 같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그와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 만나는 지구에 거니까. 그 둘이 결국 동거잖아요. 일종 어떤 형태. 되게 집이 지구가 된 거죠. 넓다. 네.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반드시 그로 퇴근해야 되고 그죠. 갈 때 거기밖에 없고 빨리 오라고 전화하고 내가 보는 걸 그녀도 보고 있고 정말 너무 싫다. 저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핸드폰 보면 안 된다 서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 상황이 되면은 핸드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치,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 되지. 너무 스트레스. 사냥하러 나갔다 올게 하면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비카가 이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주잖아요. 계속 관제탑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라면은 같이 나가야 되겠죠. 아니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톰 크루즈가 평상시에 오류가 좀 나는 모델일 수도 있다라고 짐작이 되는 게 셀리가 계속 팀워크 계속 좋냐고 물어보고 팀워크 좋지 않다고 하는 순간 바로 기계 보내 죽이잖아요. 아마 그러면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오류가 있었던 게 있지 않았을까. 팀워크 좋냐는 걸로 확인을 하고 좋지 않다고 하는 순간 바로 죽이잖아요. 그게 아마 사인이지 않을까. 네. 애초에 첫 번째 오류가 나타났으면 왜 그래? 라고 물어보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어느 정도 불량률이 있었겠지 뭐. 네. 어느 정도 불량률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팀워크 좋냐 안 좋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지구에 두 명 있으면 팀워크 좋을 수는 없죠. 없죠. 네. 어쨌든 근데 이 테트가 그걸 아니까 테트도 2주만 같이 살라고 한 거예요. 2년 안 하고 20년 그러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기억을 지우는 게 계속 그랬잖아. 첫 키스만 50번째처럼 계속 처음인 거지.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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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테트가 굉장히 인간 본능에 대한 연구가 깊이 되어 있다. 인간은 혼자서는 존재하기 힘든 동물이다라는 것도 일단 알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 그 이성이든 동성이든 어쨌든 간에 의지하고 도움도 받고 성욕도 해결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성을 한 명 갖다 배치해 놓은 거 쌍으로 배치해 놓은 거 이것도 굉장히 인간 본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그 바로 증거인 것 같고 저는 약간 생물학적으로만 접근을 한 게 이 외계인들의 실패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인간은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웃기만 했는데요. 제 카포 그 때문에 웃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웃을 일이 뭐가 있는지. 씨발 새끼. 너무 즐거웠는데요. 우리는 아니거든요. 제 카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반고유 기질과 그리고 옛 것을 그리워해서 막 이렇게 모아놓는 이렇게 내가 쓰진 않아도 어딘가에 또 다른 아지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딴 살림 차린 거잖아요. 이 새끼는 할 건 다 해요. 또 2주, 2주밖에 안 해서 기가 심한.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너무나 강대한 적을 만났을 때 인간은 동기어지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내 목숨 그냥 갖다 버리면서 너도 같이 뒤지자 이 새끼야라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마도 외계인은 그걸 계산을 못했겠죠. 그래서 제카파한테 그렇게 일격을 당했겠지. 그렇겠죠. 너무 생물학적으로만 접근한 게 페인이었다. 그치. 그러니까 역시. 동거는 좋지 않다라는 결론. 2주 동안 2주 만나고 나서 네. 기억이 지워지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이 2주는 아니었죠? 2년 정도 되지 않았어? 2년? 2주가 남았다 그랬지. 그러니까 한동안 이렇게 임무를 하고 마지막 2주 후에 타이탄으로 간다. 이런 설정이긴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2주 세팅돼서 2주 남았다라고 입력이 돼 있는 건지 실제로 1년 하다가 2주가 남은 건지는 확인되지 않은. 아니 근데 자기 그 딴 살림 그렇게 차릴 정도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겠지. 그렇죠. 아마 2년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그 자기 컬렉션 모아가지고 그 집으로 갖다 놓으려면 그치. 호숫가에 집을 지었으니까 일단 그것도 비카몰래 하려면 딴 살림 사야 되는데 계속 지켜보는 여자가 있는데 그때만 얼마나 몰래. 핑계 댔을 거야. 나 여기 어딘데 뭐 지금 엔진이 고장났어 고치는 중이야 뭐 이런 계속 핑계 댔을 거야. 보통 그런 거 핑계 되는구나. 네? 그렇게 고장 안 나는 차 타면서 그래서 내 고장 안 나기로 유명한 차예요. 내 여자친구는 렉서스가 고장이 되게 잦은 줄 알아요. 장고장 많은 차. 자판이 이제 네. 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주로 싸우는 적은 빌런은 이제 그 드론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보면 기계 나오는 이제 영화 속 등장하는 기계에도 일정된 감정을 갖게 되잖아요.
처음에 그 드론 처음에 이제 수리하러 간 드론이 그 스타디움에 불시착해 있을 때는 되게 안쓰러워 보인다. 어, 맞아요. 불쌍하고 비 맞은 강아지처럼 보이는데 거기다가 딱 배터리 교체하는 순간 윙 살아나잖아. 아, 그때 순식간에 그냥 공포의 대상으로 확 바뀌는데 그렇게 약간 전환되는 그 느낌은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좋았는데 저는 나중에는 그 로봇들이 좀 떼거지로 나올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너무 조금 나왔어. 너무 한 대만 나와서 설치되니까. 아니 그거 CG 값이 이렇게 많이 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덜 썼대?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일단 톰 크루즈가 탔던 우주선 있죠. 그거는 실사로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고 그리고 드론도 모형으로 하나를 만들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보통은 그런 거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뭐 사람 같은 경우는 CG로 그려야 되지만 저런 거는 제작하기 만드는 게 돈이 덜 들어 CG로 하는 것보다 제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만들죠. 주라기 공원 찍을 때도 다 공룡 모형 다 실제로 만들어서 찍은 거고 진짜 CG로 하는 부분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주라기 공원 지금 최근 거를 찍었을 때도 그렇게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만들었을 건데 그래도 난 좀 더 많이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많이 나왔으면 그걸 다 일일이 처치하는 것도 일이니까 사실 그래도... 공격 패턴도 너무 일정하고 두 개가 막 합쳐가지고 합체형이 존재한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 똑같은 어차피 똑같은 공격 패턴을 가진 빌런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 처치 곤란이잖아. 그거 어떻게 없을지에 대해서도 또 골머리 쌓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근데,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스케일이 큰데 느껴지는 스케일은 별로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구 저항군이라는 사람도 딱 거기서 한 무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지. 이 사람도 지구를 대표하는 사람인 줄 알 게 뭐야 씨발. 진짜 모건 프리만 정신이 나가가지고 본인이 사실은 누구도 그런 거 시킨 적 없는데 내가 지구 대표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고 보고 톰 크루즈가 자꾸 SF에 출연하면 자꾸 SF에서 사랑 영화를 계속 찍어요. 이 오블리비언도 사랑 영화예요, 사실은. 그리고 엣지 오브 투머로도 사실은 사랑 영화거든요. 그게 뭐 액션 영화입니까? 외계인 싸우는 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그 여자랑 몇 번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영화거든요. 톰 크루즈는 이런 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사랑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약간 늘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항상 이런 류의 영화를 SF로 가게 되면 꼭 이런 영화를 찍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뭐가요? 이 나이에도 이게 7년 8년 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는 이제 관객들도 여기 빠져들게 만드는 배우잖아요. 너무 이거 이번에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60년생인가? 61년생인가 그렇잖아요. 이제 50을 훌쩍 넘었죠. 네, 거의 환갑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여전히 나와도 보게 되는 약간 그런 톰 크루즈가 달리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배우거든요. 그래서 영화마다 임파서블. 달리기 신이 나와요. 이 영화에도 나오고요. 미션 임파서블에서 꼭 맞아.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톰 크루즈가 좆빠지게 달리는 장면으로 나오고 비행기도 따라잡잖아요. 네. 비행기 따라잡고요. 네. 비행기 따라잡지. 그러니까 이 배우는 본인이 어떻게 해서 가장 멋있게 보이는지를 잘 아는 배우고 더 이상 이제 아카데미상의 미련을 안 갖기로 한 것 같아요. 아예 돈 버는 쪽으로 간 것 같거든요. 근데 돈은 정말 무식하게 벌었을 거예요. 이런 류의 영화를 하나만 찍어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을 안 하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영화를 톰 크루즈처럼 몸값 높은 사람이 쉴 새 없이 찍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 이상 사이언톨로지교 이런 거 믿고 심심한 인생이 심심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양반은 또 여자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결혼 두 번 했나 세 번 했나? 두 번 하지 않았어요? 케이트 홈즈랑 니콜 키드만이랑 한 번 했고 니콜 키드만 한 번 케이트 홈즈랑 한 번 했고 지금은 아직은 그 다음은 소식 없잖아요. 이 영화 찍을 때 약간 좀 러브라인 있었다고 하던데요. 올가 크림링크하고요. 약간 일관성이 있네. 그렇죠. 페넬로페 크루즈랑도 케이트 홈즈 페넬로페 크루즈 약간 느낌 비슷해요. 가만 보면 니콜 키드만만 좀 이질적이네요. 근데 니콜 키드만도 처음 헐리우드 왔을 때 되게 시골 이렇게 촌여자 느낌이 방방 났대요. 이렇게 세련된 도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는 아니었대요. 근데 그러면 약간 좀 떨어지는 여자들을 좋아하는 본인보다 클래스가 떨어지다니요. 아, 약간 좀 컨츄리한 느낌. 그렇지, 컨츄리한 느낌. 촌 느낌을 좀 좋아하는. 톰 크루즈가 결혼 세 번 했네요. 미미 로저스라는 첫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맞네. 니콜 키드만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네, 저도 니콜 키드만이 처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 정도면 많이 갈아쳤는데. 아니, 헐리우드 배우치고 적은 거지. 그래도 많이 했네. 자, 톰 크루즈는 이렇게 세 명이랑 살았고 브래드 피트는 제니퍼 애니스톤. 잠깐 세 명이라 네 명이잖아. 잠깐만.
미미 로저스, 니콜 키드먼, 니콜 키드먼. 케이티 홈즈, 케이티 홈즈, 페넬로페 크루즈. 아는 경우 아니고 열애설 정도. 열애. 사귄다 정도였었고. 사귀었었고. 이렇게 세 명이고 브래드 피트 두 명이에요. 제니퍼 애니스톤, 안젤리나 졸리 결혼은. 그러네. 그러네 맞아. 알겠습니다. 남 결혼한 거 숫자로 해야 왜 우리가?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근데 모건 프리먼이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비중이 너무 적지 않았어요? 근데 대배우 아니에요, 그래도? 대배우인 건 맞는데 니콜 키드만 아니래. 모건 프리먼은 원래 이런 역 전문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이런 역으로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너무 비중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아 근데 처음에 톰 크루즈하고 모건 프리먼이 같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긴 했는데 기대한 거에 비해서 좀 아쉽긴 했지. 왜냐면 두 배우가 함께 나온 영화는 이 오블리비언이 처음이었거든. 왠지 나왔을 법하잖아. 둘 다 그 상징하고 있는 바가 너무 큰 배우들이어가지고 당연히 같이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오블리비언이 처음이어서 많은 사람이 기대했는데. 근데 이제 한계가 작품의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네. 톰 크루즈도 결국 했던 것들 비슷한 거 했고 모건 프리먼도 맨날 프리먼도. 하는 역할 했고 심지어 그 선글라스는 다른 영화에서도 끼우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야. 처음 딱 등장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건 프리먼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안 늙어서? 아니 안 늙은 것도 신기한데 되게 똑같은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전혀 뭐 분장을 하거나 막 바뀌지 않잖아. 어디에 나와도 모건 프리먼이잖아. 근데 쇼생크 탈출 보면 진짜 죄수 같고 이런 영화에서 보면 진짜 반란군 리더 같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루시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그 무슨 되게 유명한 저명한 학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얼굴이 똑같아. 또 거기서 또 학자로 보인단 말이야. 그게 진짜 배우의 얼굴인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얼굴인 것 같아요. 이거 이 모건 프리먼이랑 사무엘 잭슨은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도 그냥 거기 있는 있던 사람 같아요. 그냥 사무엘 잭슨. 모건 프리먼은 심지어 37년생 84세입니다. 84세? 84세인데 키가 188이에요. 쇼생크 탈출 1937년에 태어났는데 키가 188이에요. 야. 야. 우리 일제 강점기 태어났는데 188이야. 이씨 말이 됩니까 이게? 야, 진짜 나이 진짜 많이 드셨네. 내가 강점기 때 태어난 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야, 야 뭐야? 잠깐만. 뭐야 이건 또? 그 쇼생크 탈출 찍으실 때도 이미 60대가 넘으셨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95년인가 그러니까 그 영화가. 맞아요. 60대네요. 네. 37년생이니까 네. 이제 60대 이제 되려는 참이었겠다. 근데 그때 얼굴이랑 이때 얼굴이랑 똑같아요. 안 달라. 심지어 20대 때 얼굴도 별로 안 달라요, 이 사람. 이 모건 프리먼이 그 넬슨 만델라 뭐 코피 하나 이렇게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넬슨 만델라 사망했을 때 트위터에 어떤 새끼가 한 명 잘못 올려가지고 모건 프리먼 사진을 올려가지고 RIP를 누가 돌린 거야. 그래서 모건 프리먼이 빡쳐가지고 스탑 더 시신가 올려놨어. 개소리 하지 마라. 넬슨 만델라 사진에 RIP를 해야 되는데 모건 프리먼 사진을 누가 한 명 잘못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전 세계로 돌았습니다. 나는 모건 프리먼 연기도 좋지만 아 나레이션 할 때 내레이션 할 때 느낌이 맞아요. 너무 좋아. 반칙이지 모건 프리먼 나레이션은. 진짜 그 흡입력이 음색이 그죠. 맞아요. 진짜. 아무거나 뭐 붙잡고 아무거나 읽어줘도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축복받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배우죠. 목소리도 그렇고 키도 크고 얼굴도 아무데나 갖다 놔도 그냥 원래 있던 사람 같고 그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주연 배우가 팀 로빈스인데 그 사람이 키가 190이 넘어요. 팀 로빈스도 키 진짜 커요. 근데 모건 프리먼이 워낙 커서 팀 로빈스가 별로 안 커 보입니다. 모건 프리먼이 188이네요. 네. 팀 로빈스가 아마 193인가 그럴 거예요. 191인가 3인가 그럴 거예요. 사무엘 잭슨도 1948년생 72세인데 189입니다. 사무엘 잭슨 키 작은 줄 알았어요. 엄청 커요 이 사람도. 왜 작다? 저도 작다고 생각했는데. 작다고 생각했어. 덩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상대적으로. 아니 킹슈맨에서 보면은 그 캐주얼하게 킹스맨. 아 킹스맨. 킹슈맨은 나랑 창석이가 나왔다. 거기는 164가 나오죠. 킹스맨에서 그 약간 캐주얼하게 힙합 옷 입었을 때 보면은 되게 껑충하게 커 보이는데. 맞아 맞아. 문 앞에 처음 등장할 때. 자 알겠습니다. 네, 아야 진짜 이 영화 얘기할 거 없나 보다. 뭐 배우들 뭐 한 번씩 다 얘기하고 있네요. 톰 크루즈 얘기했고 이제 또 누구 얘기해야 되죠? 여기 나오는 배우 누구 있습니까? 이제 없지 않아요? 네. 아니 거기 나오는 그 반란군 뭐 한 대위쯤 되는 남자. 니콜라이 코스터왈도. 액션 영화에 많이 나오는 배우죠. 저게 나오죠.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에 나오지. 후레자식으로 나오는 걔죠. 어쩐지 많이 본 것 같더라. 아이스터 가문의 후레자식이죠. 근친상간하는 새끼. 네. 맞아요. 네. 자기 누나 여동생 누나랑이지. 누나죠. 누나랑. 네. 네.
그러고 보면 진짜 왕자의 게임은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요. 거기 나왔던 배우도 여기저기 엄청 나와. 네, 엄청나게 나오고 이번에 이터널스에서도요. 거기 나왔던 중심 배우가 두 명이나 나옵니다. 그것도 히어로 주인공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뭐야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던 그거 뭐야 킹덤. 헤븐 오브 킹덤 오브 헤븐 거기에 헤븐. 나왔던 배우들이 또 왕자의 게임에 대거 등장하거든요. 겹치는 배우들 되게 많습니다. 왕자의 게임이 제작비 문제 때문에 저렴한 영국 배우들을 많이 썼어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국 배우들. 그렇게 아꼈는데도 나중에 시즌이 거듭될수록 주연 배우들이 몸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됐지.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게 끝내버렸잖아. 네. 진짜 어설프게. 너무 안타까워요. 몇 년을 본던 시리즈를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버리니까 야, 그 기간 그 긴 시간 동안에 내 인생도 함께 부정당하는 느낌 들더라. 그런 드라마는 마무리 잘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블리비언 빨리 자 총평하고 마무리하죠. 이 영화 진짜 할 얘기가 없다. 저부터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아무 기대도 없이 또는 아무 실망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다. 잠깐 보다가 화장실 잠깐 갔다 와야지 하고 나와도 안 멈추고 다녀오셔도 됩니다. 뭐 딱히 뭐 빠뜨렸다거나 이야기를 이어붙이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놓쳤다고 뭐 다시 돌려봐야 한다거나 전혀 그렇게 한 거. 가장 박진감 넘쳤던 부분은 오블리언이라는 이 영화 제목이 등장하기 전에 한 5분 정도가 가장 쫄리게 지구가 망했고 핵전쟁을 시작했다. 요게 가장 쫄렸던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전 다시 보라고 해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도요. 네, 점수는 그래서 4점 드리겠습니다. 네. 야, 4점. 볼 때마다 점수가 높아집니까 혹시? 아니 근데 4점인데 재미없었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영화적으로 그럼, 봤을 때 그럼 점수 또 좀 더 줘. 4점은 좀 그렇잖아. 4점은 진짜 안 좋은 영화 느낌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 5점 드리겠습니다. 과반 드려야죠. 과반 존나 짜네 이 새끼는. 네. 인천담화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짜냐. 6점 드리겠습니다. 진짜 애정이 없네 진짜 이 영화에. 아무런 애정이 없네. 6점 드리겠습니다. 6점.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좋아요. 6점. 6점 좋아요. 자 작가 저도 영화 보고 여기 오늘 오면서 아 무슨 말 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그냥 아 애정이 없다는 말, 그러니까 뭐 이게 한 번 본 영화로 무슨 애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전 다시 볼 것 같지 않거든요. 이 영화를 다시 보긴 조금 또 애매해요. 네, 그래서 제가 4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볼 때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은 있거든요. 극장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눈뽕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장면 모든 장면 다 기억이 나고 아, 다시 보기에는 조금 너무 결말을 아니까 되게 맥이 풀린달까요?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셨던 분들은 굳이 다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안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줄거리를 그래서 끝에를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안 보셨던 분들은 전 한번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SF 영화 중에서는 제일 밝은 영화가 아닌가. 왜냐면 SF는 다 배경이 밤이잖아요. 그렇죠. 균보다 명도가 한 4배는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보여요. 네. 네. 근데 아주 선명하게 또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보는 재미로 보기에는 좋다. 저는 5점. 5점. 네. 네, 엠자원요. 아. 영화 보면서 계속 하얀 배경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기계들도 하얗고 제 머리도 하얗고. 전 6점. 하얀데 6점? 어 그냥 근데 왜냐면 볼 때 뭐 불편함도 없고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보기도 좋고. 너 또 말 바꾼다. 어려웠 때문에 이 영화 좀. 마지막에 어려운데 아 복제 인간이었구나 알았어요. 아 저는 그게 두 명이 나오길래 왜 두 명이 나왔지? 이게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만난 건가? 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 야 이거 심각하다. 이 끈 이론이야 이거는. 아 근데 마지막에 멀티버스 뭐 이런 프로그램에 질까지 떨어뜨리고 끝나. 멤버 개개인의 멘트를 질도록 들으더니 마지막에 완성됐어요. 프로그램 질까지 들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영화 마지막에 나오잖아. 아 맞아요. 회차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 우주 갔잖아 그때. 잠든 거야. 아 우주 가면 잠들잖아. 근데 6점. 6점. 가장 핵심 내용을 이해 못했는데도 6점 주네요. 왜냐면 일단 뭐 톰 크루즈 나오고 여배우들도 예쁘고 그리고 애플 감성 나오고 나쁘지 않았어요. 보기 좋은 영화. 시간 날 때 멋진 하루 한번 봐봐. 멋진 하루. 저 근데 그거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는데. 우리 언제 리터 매치 한번 합시다. 좋아. 정민여 누나랑 임혜정 기캐가 그 영화를 안 봤으니까 각각 두 개씩 뽑아와서 어떤 것이 더 가장 아래에 있는가. 근데 전 멋진 하루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좋아할 것 같아. 나 네가 재밌다 그러면 나 진짜 무너질 것 같아.
마지막 자존심의 끈이 그때 끊어지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봐야겠네요. 너무 재밌을 거 기대돼요. 안 봐도 돼, 굳이. 가서 리벤지 매치해서 네, 나쁘지 않네요. 이매저 기계가 너무 재밌었다는 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진짜 외통수다. 이매준 기계가 보고 왔는데 아 너무 영화 X같았어 이러면 그것도 그거 나름 재밌다고 재밌다 그러면 재밌다 그러면 또 기분 나쁘고 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영화. 다음 주에 나오면 재밌어서. 보고 와요. 네, 네 보겠습니다. 2주 동안 한 편을 볼 수 있겠지. 주말에 볼게요 한 번. 임기캐한테 그거보다 떨어지게 하려면 제가 좋아하는 게 사슴뜯어 먹는 영화. 인투더 와일드. 그 영화 별로 안 될 것 같아. 아직도 제목이 와요. 인투더 와일드. 사슴뜯어 먹는 영화 딱 좋아요 제목이. 자 작가는요. 작가했어. 말했어요. 나 작가했구나. 쏘리. 저도 뭐 그냥 가볍게 봤고요. 저도 두 번째 세 번째 봤는데 네. 예, 뭐 그냥 진짜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전혀 감정적 동의 없이 그냥 아, 봤습니다. 근데 또 봐지는 영화예요. 아, 그럼요. 신기하게 또 재미없진 않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맞아요. 전형적이고 너무너무 이, 딱 스테레오타입인데 또 재미없진 않아요. 그렇게 찍은 것도 참 용해 그런 제주도. 보는 맛이 분명히 있고 아기자기 그 야, 그들이 생활하는 그 자기 생활 공간 그리고 그 비행기 드론 이런 메카닉 보는 맛도 좀 있고 그냥 아기자기하게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외에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아, 그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장면. 막 그 오토바이 멋있었어요. 아, 그 비행기 오토바이 나오고 막 그 헬리콥터 엄청 탐나더라. 헬리콥터 아니지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비행기 그 비행 물체 그 비행 물체. 아 너무 탐나더라고.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갖고 싶다는 생각. 그게 유일하게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가졌던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여자 비카. 아 착장 좋았어요. 완전하게 동의합니다. 아 비카 착장 좋았어요. 착장 좋고요. 착장 안에도 굉장히 훌륭 아니다. 네. 아, 그 착장이 왠지 딱 갖춰 입었을 때는 갖춰 입은 대로 멋있고 또 흐트러뜨리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또 그런 착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수영장에서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수영장. 거긴 착장이 없어요. 몸에 진짜 죽이더라고요. 아. 비카는 처음부터까지 착장은 완벽했다. 그 모아님은 더 착장. 아, 그렇죠. 아 너무 좋았다. 오피스 룩을의 발전된 형태죠.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올가 코리넨코가 입고 있던 그 나시도 좋았어요. 아니, 옷까지 평가하나요? 영화 별로 평가할 게 없어요. 자구리 나스도 입고 있던 그 나시? 나시. 여자가 나시 입은 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 그래서 네. 진짜 할 얘기 없었다. 자, 그래서 저는 6점 드리겠습니다. 네, 6점.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 일요일에 싱크홀 걸작선을 마무리했거든요. 네. 봤어요. 네, 싱크홀. 근데 제가 이제 물론 댓글을 거의 안 봅니다만 걸작선 댓글은 봐요. 네, 싱크홀이 어떤 영화냐면 무시무시한 영화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싱크홀이 생겨요. 그래서 그 위에 있던 빌라가 싱크홀 밑으로 훅 꺼져요. 얼마나 꺼지는 줄 알아요? 얼마? 밑으로 500m가 꺼져요. 500m? 네. 500m가 꺼졌는데 그 빌라의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 심지어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살아서 나옵니다. 500m인데요? 500m가 아니라? 네. 500m요. 그 정도면 이 건설사를 공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1편에서 이 장면이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뭘 이렇게 영화를 따져가면서 보냐? 아니 이건 상식이잖아. 이건 따지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영화 정말 활용점정 찍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나중에 이 500m짜리 구덩에서 어떻게 탈출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탈출해요? 비가 존나게 와요. 싱크홀에 물이 차오고 올라요. 아~ 수영해서 올라가? 아니 떠오르겠죠. 노란색 그 물탱크 같은 거에 안에 사람들이 다섯 명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물탱크가 존내 떠올라요. 그 구멍 500m짜리 구멍을 메울 정도로 비가 올라 그러면요 지구 멸망입니다. 한 시간만 그렇게 비가 와도 지구 멸망이에요. 근데 이걸 또 지적했더니 그냥 킬링 타임으로 보는 거지 무슨 이런 걸 따지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 쓰신 혹시 조우진 씨가 직접 쓰신 게 아닐까요? 거기 조우진 씨 안 나와요. 아 조우진 씨 안 나와요? 김성규 씨 나와요. 네. 차승원 씨 나오고요. 그 칠강구 감독이 찍은 거 아니지? 맞아요. 맞죠?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오블리비언 정도 되면 충격이다. 왜 자꾸 막 연출 막히는 거지 이 감독한테? 김지훈 감독인가요? 자기 돈으로 한 거 흥행이 됐어 또. 맞아, 흥행이 됐어요. 싱크홀이? 네, 됐어요. 아 진짜? 본전 뽑았어. 몇만이에요? 그러네, 200만 넘어가지고. 칠강구도 220만이고요. 싱크홀도 219만 명입니다. 본전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뭐 그냥 이런 효용도 있다라고 생각해야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너무 영화 개봉을 많이 안 했어요.
영화 가려면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우리 뭐 듄도 있고. 아니 이게 예. 모가디슈가 좀 뚫어놓고 나서 다시 영화관 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럼 이렇게 말도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네. 오블리비언 정도 되면은 킬링타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아, 저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머리를 비우고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면 만든 사람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클리셰가 잔뜩 들어간 거 다 예측되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비주얼로 눈뽕을 채워주잖아요. 그럼 눈뽕을 보면 얘기가 개연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클리셰라는 건 다른 영화가 많이 사용한 이야기 구조거든요. 다른 영화가 많이 사용한 이야기 구조는 뭐겠어요? 그만큼 검증됐다는 거예요. 검증된 것만 모아놓으니 당연히 스무스하게 흘러가면서 볼 수 있죠. 저는 이 정도의 완성도, 이 정도의 개연성을 갖고 있어야 킬링타임용으로 볼 수 있다. 킬링타임용으로 보자는 얘기는 아무 영화한테나 해서는 안 된다. 실광고도 그냥 킬링타임 하면서 볼 수는 있지. 존나게 재미가 없는 게 문제지. 근데 이 정도는 킬링타임을 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집에 TV 바꾸셨을 때 테스트용으로 틀어보기 딱 좋은 영화다. 아, 화질 점검이나 스케일 점검. 그렇죠. 어, 나쁘지 혹시 뭐 배드 섹터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좋고요. 톤이 일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류의 가치가 좀 있는 영화고요. 실제로 그 TV 판매하는 곳에서 이 영화 틀어놓은 거 많이 본 것 같아. 네. 딱 좋아. 이거랑 파이 이야기랑 라이프 오 파이. 라이프 오 파이. 그거랑 많이 틀어놓죠. 그거랑 이제 저기 어벤져스 1편 많이 틀어놓고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영화고 톰 크루즈 좋아하시는 분들 관람하시기 좋고요. 그리고 애플 감성 깔끔한 거 깔끔한 SF 원하시는 분들 감상하기 좋습니다. 많이 생각하기 쉽지 않다. 그냥 오늘은 이 영화 틀어놓고 자고 싶다. 그런 분들께도 권해드려요. 나름의 반전이 있어서 손문선 아나운서가 그것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설명 안 했는데 네. 조금 이제 그런 거에 감각이 있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 중에서 이 영화를 보시고 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흘러갑니다. 네. 그게 의심하지 마세요.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면 딱 그렇게 갑니다. 심지어 이런 데서 치겠는데 싶으면 그 대사도 쳐요. 100% 칩니다. 나의 예지력이 좀 예민하다고 느끼고 싶다. 나에게 칭찬을 주고 싶다. 그렇다. 그럼 이 영화 보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놀라면 되네요. 그렇죠. 자존감 높이기 영화야.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영화적 감각이 이렇게 뛰어난가? 다 예측하는데? 예. 이런 느낌.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뛰어나신 게 아니라 영화가 멍청한 것이다라는 건. 어쨌든 그래서 저는 4.5점 드리고요. 뭐야 존나 진짜 4.5점 창석이 4점 줬을 때 엄청 뭐 짜다가 막 뭐라 그러지. 내가 4점 줬는데 이 새끼가 먼저 줬거든. 4점은 올 에이플이네요. 아 학점이요? 수석 졸업이지. 대기업 취업 가능이지. 4.5점 드리는데 보기엔 나쁘지 않은 영화예요. 이거 넷플릭스에 있나요 아직도? 아니요 끝났어요. 웨이브에 있습니다. 끝났어요. 어? 웨이브에 있습니다. 웨이브에 있어요. 아 그럼 또 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이런 영화들은. 이런 영화는 항상 굳이 찾아보지 마. 굳이 찾아보지 마.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지만 굳이 접근하시지 않으도 된다. 네. 그렇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5점 끝.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즐거운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 특집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손문성 아나운서가 그거 꼭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파네미로. 파네미로 너무 슬픈 판타지지. 네. 그래서 다크 판타지 장르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 뭐 하지 근데? 앨리스 할까? 앨리스? 성실한 나라 앨리스. 어. 그건 판타지가 판타지는 아니야. 판타지는 아니고. 되게 슬픈데 아프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 판타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꼭 우리나라 거 안 해도. 그러면은 반지의 제왕 한번 갑니까? 오. 아, 너무 볼게. 너무 대서사잖아요, 그건 너무. 1부만 하는 거지. 1부만? 어, 1편만. 반지 원 아니 안 되겠다. 아, 안 돼. 그건 하려면 다 해야 돼. 아무튼 한 편은 파네미로. 파네미로 한 편은 팀 버튼 영화 어때요? 오. 그래요. 괜찮아요. 저 좋아요. 아, 근데 꼭 파네미로 아니어도 돼요. 저는 원래 판타지를 다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저번에 우리 쉐이프 오브 워터 했었죠. 했었죠. 네, 했습니다. 너무 좋았지. 아, 그 너무 좋았죠. 알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공지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고어업 아지안을 날리자 룩백.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 싱크홀이 판타지 영화